채권 모르면 손해보험.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.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자, 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. 우리 게시판에서 영락님이 브라질 뭐 한국 증시에 영향 큰가요? 있긴 있었어요. 그때 그 저기 뭐냐 그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네. 닫았었잖아요. 닭고기 최대 닭고기가 네.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닭고기 관련주 움직인 거 아세요? 예. 네. 그런 점에 부분은 이미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되지 아주 막 이거 자체가 우리 시장 흔들만하거나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섹터별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내일장의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. 앞서서 연구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표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했다라고 하셨거든요. 네. 오늘 저녁도 그럴까요? 오늘 저녁에도 네. 그 중요 지표들이 있고 만약에 이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인다면 어제와 비슷한 약간 그 증시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. 증시의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홍콩 이슈보다는 코로나19 이후로의 그 경제 재개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어제는 특히 오랜만에 경제 지표의 개선세를 계기로 해서 그 유럽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인다면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. 네네.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지표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특히 예. 그 활동지수 활동지수는 그러니까 경기활동지수 말씀하시는 네네네. 거예요? 그 예. 되게 좀 최근 데이터잖아요. 네네.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거는 시카고 경제활동지수 밸런스 제조업 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그러니까 소비자 기대지수 예, 예.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퍼런스 소비자 기대지수인데 네. 그 소비자 기대지수들은 그 향후에 있을 소매 판매를 선행한다 이런 그 면에서 그 중요한 지표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보면은 중앙은행 그쪽에서의 발언들도 여전히 봐야 되는지 네. 지난주에 워낙 많았으니까 조금 여기는 좀 그 기대치가 뭐라 그럴까요? 조금 이제 돌려도 되는지 어떨까요? 네. 아마 그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있는데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는데 네.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즘 들어서 연은 총재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너무 낙관에 취하지 말라 좀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고용 지표가 개선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내용을 말할 것 같지 않아요? 조금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발언들이 계속 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결국 그러면은 오늘 미국 쪽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표들이네요. 네. 실물 지표와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을 체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